네, 안녕하세요. 현재 블록체인의 웹2 회사에서 웹3 기획을 맡고 있는 배영입니다. 오늘 불파스에서 발표를 맡게 됐고요. 제가 이번에 수요일, 목요일 반둘다 신청을 했는데, 한 3시간 전에 깜짝 놀란 게 열심히 일하다가 저는 둘다 다음 주 발표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날짜, 목요일은 다음 주가 맞는데, 수요일은 이번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2시간 정도 발표 준비를 좀 했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최근에 이제, 저희가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이, 백그라운드도 다양하고, 블록체인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제일 최신의 트렌드나 가장 여러 가지 논의들은 X, 그러니까 그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얘기가 돌잖아요. 여러 가지 주제를 좀 고민을 하다가 가장 최근에 좀 핫했던 X상에서 있었던 대화를 좀 가져와서 저희가 그걸 읽어보고 요즘 빌더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대화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걸좀 한번 체크를 하고 그리고 또 기존 금융권 출신으로서 그리고 지금 웹2에서 웹3를 기획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앞으로 디파이가 이런 모습으로 좀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빌딩 디파이고요. 2024년 9월 30일에 데이비드 호프만이 X에서 솔라나가 하는 것은 디파이가 아니라는 그런 좀 이제 어그로성 글을 게시를 했습니다. 솔라나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은 디파이라기보다는 그냥 오픈 파이낸스에 가까운 것 같다. 지금 솔라나가 하고 있는 수많은 어떤 일들은 이더리움 진영 취재 관점에서는 이건 뭐 사실 사이버펑크나 아마 특히 이제 데이브 호프만이 얘기를 한 거는 탈중앙화가 너무 약하다. 솔라나는 사실 그런 얘기 많잖아요. 노드 운영에 대해서 솔라나 같은 경우는 노드가 굉장히 요구하는 요구 그 컴퓨터 사양도 높고 아무나 또 노드 참여하기도 좀 쉽지 않고 약간 좀 중앙화돼 있는 측면이 되게 강하죠. AWS상에서 돌아오는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 전통적인 어떤 크립토 분들이 보기에 솔라나가 하고 있는 거는 탈중앙화나 블록체인의 가치에는 좀 위배되는 것 같지만 그냥 솔라나를 하나의 사기업으로 보면 그 접근 방식이 이해가 된다. 그래서 나는 이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다르길래 솔라나를 그냥 그렇게 하나의 기업같이 이해하기로 했다. 우리는 다른 걸 만들고 있는 거다. 이더리움이랑 솔라나를 섞지 말라. 약간 좀 그런 식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카일이란 분이 이제 솔라나 쪽 진영인데 뭐 이더리움 되게 느리고 뭘좀 하려고 하면 뭐 물어 올려야 되고 뭐 하나 데이터 확인하고 체인에 데이터 기록하는데도 가스비 엄청 들고 그게 뭐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냐 진정한 디파이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전 세계 금융시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든 참여자에게 제공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다. 이런 식의 트윗을 남겼습니다. 즉, 솔라나는 이게 가능하다. 야, 이더리움 너네 이런 거뭐 돼? 지금 할수 있어? 약간 이런 식의 또 답변을 달았고, 이게, 그러니까, 셋이 이 얘기 같이 나왔었고, 저 이제 순서가 이게 먼저 나왔고,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이게 돌아왔던 건데, 결국은 이더 진영하고 솔라나 진영이 약간 붙은 거죠. 너네가 우수하냐, 우리가 우수하냐, 이런 얘기를 했고, 여기서, 아이겐 레이어의 파운더가 또 참여를 했습니다. 요 글이 사실 되게 핫해졌는데, 앞에 두 얘기보다는, 왜냐면 앞에 두 얘기는 사실 예전부터 계속 하던 얘기들이었거든요. 근데 뭐, 저분들이 그냥 그런 얘기 한 거는 X에서 또 시작이네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분이 이제 제대로 건드린 게, 옆에 우측 트윗에서 보이겠죠? 뭐 ABC, ABC, ABC 이렇게 적으면서, 솔라나 이런 거 너네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너네 이렇게 거기까지 갈수 없어. 그 이유는 ABC고, 또 그거에 대한 근거도 ABC고, 근데 이더리움은 롤업하고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개발하고 있는 아이겐 레이어와 함께라면 그거 다 가능해.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멋있고 뭐그 재밌는 베스트 오브 월드스 이렇게 딱쓴 거죠. 이게 이제 제대로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엄청나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댓글이 달리고 좀 이제 X에서 블록체인에서 좀 이름 있다 하는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걸 사실 다 다룰 순 없고요. 몇 가지 이제 주요 포인트들을 보면 일단 이분이 얘기한 거는 솔라나의 목표는 가능한 낮은 제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솔라나 항상 저희가 솔라나 하면 기억하는 거는 빠르다. 그거 제일 먼저 기억하잖아요.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인지시켰죠. 그래서 너네 목표는 가장 낮은 지연 시간 내에, 그리고 블록체인이랑 이제 합의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그 각각의 노드들이 동일한 데이터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동기화되는 상태 기계를 만드는 건데, 아무리 해도 어차피 솔라나가, 사실 여기서 나스닥을 굳이 언급한, 뭐 어차피 디파이 하면 거래소고, 거래소 하면 또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나스닥이지만, 나스닥을 어떤 시스템이라고 볼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있긴 한데, 저기서는 이제 나스닥만큼 속도가 나오지 않으며, 클라우드만큼 프로그램이 자유롭지 않다. 요거는 이제 사실 뭐, 서버리스라든지 엣지 컴퓨팅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클라우드만큼 프로그램이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사실 프로그래머들이나 일반 컴퓨터 공학자들이 봤을 때는 클라우드만큼 프로그램이 자유롭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야? 뭐 이렇게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았거든요. 세 번째는 비트코인만큼 검증 가능성이 높지 않다. 사실 비트코인만큼 검증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거는 그 비트코인을 빼면 다른 거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만큼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검증 가능성이 높은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나스닥만큼 속도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글로벌 합의가 필요한데 그러면 중앙 집중화된 나스닥보다 빠를 수 있냐? 너네가 맨날 제일 빠르다 하는데 어차피 쟤들보다 느린 거 아니냐 그런 어그로고요. 두 번째는 뭐 솔라나도 어차피 뭐 SVM이 뭐 EVM하고 좀 다르게 만들었다 하지만 가스 리밋 있고 어차피 거기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 코드라는 게다 제한적인데 엄청 자유로운 건 아니지 않냐. 그리고 뭐 노드 하나 붙이려면 돈도 많이 들고 막 그런데 그 어차피 너네 탈중앙화돼 있지도 않은데 비트코인인 것만큼 뭔가 검증 가능성이 높다고 할수 있냐. 그러면서 이더리움의 롤업 아이겐 레이어를 합치면 롤업에서는 거래 확인이 웹2 수준만큼 즉각적으로 가능하다. 그다음에 사실 저는 아직 아이겐 레이어를 되게 깊이 파진 못해가지고 아이겐 레이어는 굉장히 자유로운 프로그램을 보장한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렇게 빠르게 처리되고 자유로운 프로그램을 보장하는 이 롤업과 아이겐 레이어에서 처리된 트랜잭션 값은 이더리움상에서 검증 용이하고 이더리움 자체가 검증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국은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작성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왔다 갔다 했고, 조금 이제 좀 짓대서 총 결론처럼 나왔던 게 머트라는 분이 이제 4시 20분에 쓴 건데 사실 이런 것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3시 56분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30분도 안 돼가지고 엄청나게 이게 지금 옆에 잘려서 그렇지 긴 글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또 써내고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하고 댓글 달고 이 글에 대해서도 앞에 이제 아이견 레어 파운더가 또 답변을 달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합니다. 이런 걸 사실 저희가 직접 이제 요즘 같은 세상에서 X라는 SNS 통해 직접 하나하나 볼수 있다는 건 대단히 흥미롭고 재밌는 일이면서도 저희의 지적 수준 향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분이 얘기한 거는 좋아, 솔라나가 나스닥만큼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레이어 1 중에서는 지금 제일 빠르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가스비가 저렴하고 비허가형, 그러니까 허가된 사람만 접근하는 블록체인이 아니라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이면서 실시간 분열 저항성을 희생하지 않는 블록체인에 대한 니즈가 어딘가 있다면 거기에 가장 적합한 제품은 솔라나다. 그리고 뭐 프로그램 능력도 어느 정도 되고 노드에 대해서 특히 좀 많이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 노드 요구 사항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솔라나 노드에서는 일반적인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그런 노드와 달리 뭐 터빈이라든지 골프스트림이라든지 그리고 이 파이어댄스라는 거를 되게 강조를 하셨는데,
내부 성능 요소나 오픈소스 검증 클라이언트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 없이 그냥 요구사항만 높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사실 저도 그동안 솔라나 노드에 대해서 저 노드 안에 어떤 저런 기능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안 했었는데 저걸 보면서 아, 이 어떤 식으로 뭔가 이렇게 좀 다르게 했길래 솔라나의 그 속도가 빠른 거는 좀 중앙 집중화되어 있고 AWS 많이 쓰고 성능 높고 그래서 빠르게 빠르게 그냥 계산해서 처리하는 게 아닌가 했었는데 그 외적으로 또 저런 어떤 앱들을 이용하는 거라면 요식을 좀더 뜯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재밌게 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얘기했던 요 앞에서 좌측 하단의 세 가지 이더리움, 롤업, INAM은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했던 저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데 롤업에서 즉각적인 거래 확인했다고 아그 트랜잭션을 처리했다고 너는 말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것은 그냥 소프트 컨펌이지 않냐 그게 진짜 우리 레이어 1 체인에서 그 트랜잭션이 완료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사실 이 부분 롤업에서 그 전에 예전에서도 얘기 많았던 거거든요 네. 그냥 롤업 자체에서 롤업도 어느 정도 중화가 돼 있고 그런 거래가 확인됐다더라도 그게 나중에 실제 잘못된 거래였을 때 레이어 1에 올라갈 때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이걸 이제 소프트 컨펌이라 말하면서 조금 그걸 컨펌이라 얘기한 좀 레이어 1 입장에서는 아소롭지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솔라나도 듀레이블 노던스라는 게 있어서 그와 비슷한 기능이 수행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듀레이블 노던스도 뭐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해 볼 만한 재밌는 단어구나 그렇게 하나 좀 받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클라우드 그 프로그래밍 능력에 대해서는 이 문제 제기 자체가 좀 정의가 잘안 되다 보니까 서로 이 논의는 대충 대답하면서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뭐 너네만 가능한 거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넘어갔었고 이더리움 상에서 검증 용의에 대해서 똑같은 앞에 롤업이란 얘기랑 똑같은 건데 모든 롤업이라는 게 사실 다 이제 정리하고 L1으로 다시 내려서 처리되는 건데 그 안에 있는 모든 트랜잭션이 이제 이더리움 상에 정산되는 것도 아니고 롤업 자체가 뭐 이더리움만 가진 기능도 아니고 솔라나도 레이어 2가 있는데 그런 얘기나 이런 식의 답변을 하면서 서로 엄청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재미있게 읽었고요. 여기서 나오는 사실 저런 어떤 터빈, 콜스트림, 하이어댄스 뭐 드레이블 런스 이런 얘기들도 재밌었고 아이템 레이어에 대해서도 미스테이킹에 대해서만 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올해 4월에 이제 아이겐 레이어도 자체 어떤 메인넷을 그때 출시했다고 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떤 기능들이 좀 추가되는지 더 봐야겠구나 이런 것도 좀 느꼈고요. 사실은 이런 것도 재밌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지금 메인넷의 싸움이라는 게 관심을 끌어야 돼요. 어차피 사용자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그런데 뭔가 이렇게 크게 그냥 평소대로 솔라나 진영하고 이더리움 진영, 야 우리가 잘났어, 너네가 잘났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겐 레이어 코파운더가 끼어들면서 이더리움하고 롤업에다가 아이겐 레이어를 살짝 끼우면서 그렇게 끼우면 완벽해, 다 돼. 이렇게 딱 던진 게 결국은 아이겐 레이어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끌어모은 걸로 봤을 때 파운드의 역할에 되게 충실했다 그렇게 보이더군요. 그리고 이분이 진짜 거짓말하고 한 2, 3일간 거의 X에서 살더라고요. 계속 실시간 답변 달고 댓글 달고 거기에 대해서는 풀 어그레한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요즘 또 시대에서 파운더들이 어떻게 자신의 제품을 마케팅하는지 그런 것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흥미롭게 봤었고 함께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날짜가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제 좀 논쟁이 사그라들었을 때 아까 그 솔라나 이더리움 논쟁에 대해서 머트라는 분이 약간 마지막으로 그 논쟁 전체에 대해서 소회를 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늘 솔라나 이더리움 논쟁이 자주 일어나고 자주 부딪히는데 항상 좀 자기가 답답한 거는 뭐 우리가 잘났다, 너네가 잘났다, 뭐 이렇게 싸우는데 제발 그러지 말고 실제 사례로 얘기를 하자. 무슨 뭐 탈중앙이니 블록체인이니 이러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것도 그냥 솔루션일 뿐이다. 그리고 그런 솔루션은 어떤 솔루션이 좋은지는 문제에 따라서 다르다. 결국 좋은 해결책이라는 것은 특정 문제에 대해서 다른 해결책보다 efficiency나 effectiveness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게 좋은 해결책인데, 왜 그런 얘기 안 하고, 자기가 봤을 때이 문제는 마치 혼다 시빅하고 F1 자동차를 비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살짝 리더를 혼다 시빅에 슬라나를 F1에 이렇게 싹 두면서 또 이게 약간 좀그 멸시하는 그런 걸좀 살짝 또 이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프로덕트 마켓핏에 대한 사용 사례들이 나오면 결국은 어느 한쪽의 선택을 받게 될 텐데, 그런 거에 좀 집중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번 남겼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말도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게 대단히 많은 개념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이렇게 제품으로 봤을 때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또 어디선 마치 블록체인 하나의 이념처럼, 경제 이념처럼 이렇게 탈중화 같은 말에서 이거면 모든 게다 해결돼라는 식의 또 내용들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논쟁을 할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논쟁을 하냐에 따라서 답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해외에서도 논쟁할 때 계속 섞이는 것 같습니다. 내용들 한번 시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저는 이걸 보다가 제 개인적으로 좀 꽂혔던 부분이 이 답변이었는데, 진정한 디파이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전 세계 금융시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든 참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핵심 인프라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분도 이제 뭐 유명하신 분이고 강의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버신 분이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한 게, 과연 금융시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든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이게 블록체인이 해야 되는 일일까? 사실 지금 이제 뭐전 세계 금융시장 데이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사실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건 가격 데이터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뉴스 데이터. 예를 들어 뭐, 저희도 내일 이제 하는 금통위에서 얼마 전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했으니까, 저희도 내일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말 것인가 되게 촉각을 두고 보고 있는데, 그런 시초를 다루는 뉴스 데이터, 그게 그 순간에선 중요할 수 있지만 전 세계 모든 참여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데이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중요성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실시간으로 제공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극소의 짧은 찰나의 아비트러지 정도지, 어떤 금융시장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 기업이. 이런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 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논의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나스닥에서 주문이 들어갔을 때, 뭐, 주문의 어떤 레이턴시나, 굉장히 그, 오더북에, 좀 마이크로한 부분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주문 지연 시간이라는 걸막 따지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덱스 쪽에서 중요한 문제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저걸 보면서 두 가지 궁금증이, 첫 번째 밑에 있는 질문 중에 저는 첫 번째가 떠올랐거든요. 지금 참여자한테 거의 실시간이라고, 실시간을 어느 정도 시간으로까지 따질지 모르겠는데, 그걸 5분 정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5분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 모든 데이터는 다 확인이 되거든요. 구글에서도 다볼수 있고, 그걸 1초라고 한다면 뭐 참여자마다 서로 볼수 있는 시간이 다를 수는 있을 텐데, 그게 과연 정말 중요한가? 근데 그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논의들은 밑에 질문에 좀더 집중이 됐던 것 같아요. 저 질문을 맞다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현재 모든 참여자에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제공해서 디파이는 어떻게 구현되어야 되는가? 그 얘기만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저 분들이 다 테크니션이고 좀 IT 개발자 분들이 많이 대화에 참여하다 보니까 저게 붙였던 것 같은데, 저는 위의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는 데이터가 전 세계 모든 참여자한테 실시간으로 이렇게 배포되는 것보다, 그런 데이터는 뭐 너가 구글에서 보든 다른 데서 어디서 보든
그건 상관이 없다. 다만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예전에 증권사에 있을 때 기억나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요건데요. 2012년이었고, 그때 이제 남미 쪽, 특히 브라질 쪽에서 경제가 되게 악화되면서 브라질에 있는 기업들이 LG전자의 어떤 납품업체라든지 중소기업들이 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현금이 막혀가지고 도산을 위기에 처해. 그러면 아시겠지만 이제 어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음이 약속된 날짜에 대금 가격을 지불받는, 받는 건데 그때까지 버틸 수가 없으니까 어음을 되게 싼 가격에 팔기 시작합니다. 브라질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예를 들어 LG전자한테 내년 3월에 물품 대급으로 100억을 지급받기로 했는데 지금 당장 오래 버틸 돈이 없으니까 그거를 50% 할인해서 50억이 시장에 넣어. 야, 이거 50억에 사가면 내년 3월에 LG가 100억을 줄 거야. 만약에 우리가 그걸 살수 있었으면 땡큐죠. 그냥 아니 뭐 50%도 아니고 아마 80이나 90%에 내놨어도 다 팔렸을 거야. 근데 한국 시장에서는 그때 저 어음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사실 사고 싶어도 브라질의 어떤 중소기업이 50억에 그걸 판다는데 그 어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저희가 판단이 안 되고 그 중소기업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이 안 되고 심지어 그 중소기업과 거래를 한다 한들 그걸 어디서 어떻게 수탁해서 어느 은행에 어떻게 맡겨가지고 한국에 받아올지 그런 것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럴 때 이제 어떤 회사들이 돈을 버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블랙락 같은 데가 전 세계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인프라가 깔려 있고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저 작업이 돼요. 그래서 저런 거를 어차피 자기들은 한국에 있는 LG전자도 잘 알고 브라질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접근이 가능하니까 저런 것들을 사가지고 50% 할인된 걸 사서 뭐 저렇게 투자자한테 한20% 주는 거죠. 리스크가 좀 떠안기면서. 그럼 자기들은 주말에 30% 먹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게좀 해결이 돼서 저런 금융 상품에 대해서 접근성이 더 완화되고 참여자가 더 많아지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브라질 중소기업에서 저희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 LG전자 알지? LG전자 보험 내가 15% 할인해서 팔게 했을 때그 어음을 우리가 이렇게 살수 있고 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가격 데이터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좀더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요즘의 어떤 트렌드는 얼마 남지 않아 있는 디파이 그 참여자들이 어떤 너무나 하이퍼 트레이딩 같은 그런 쪽으로만 좀 치중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좀 두서없이 얘기를 드렸는데 최근에 있었던 솔라나 이더리움 논쟁과 그다음에 디파이 빌더들이 어떤 부분을 좀 중요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제 개인적인 어떤 디파이가 나갔으면 하는 방향까지 종합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